10분에서 13과 17절 말씀 참 좋네요. 사실 주님이 대한민국에 기회를 많이 주셨는데 주의 종을 좀 우습게 보는 게 있어요. 한국이 그게 있었어요.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님도 우리가 전달한 메시지를 진짜 들으셔야 되는데 우리가 뭐 박근혜 대통령 통해서 뭘 얻겠어요. 그냥 주님 성기라 그래서 기도하고 뭐 금식하고 다 했던 건데 그렇게 전달한 대로 안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지금 막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구속으로 일부러 모시는 것이죠. 왜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다는 건 하나님을 무시한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창조주를 감히 무시하겠습니까? 그리고 대한민국에서도 저를 많이 섬겨주시고 사랑해주시는 분들도 오늘도 어떤 메시지가 왔어요. 너무 애국자시고 감사하다고 한국을 위해서 이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전주에서 이렇게 막 사역하시는 거 보고 더 전라도를 좀 이렇게 넓게 넓게 전라도도 복음으로 그죠? 변해야 되고 더 이 나라가 더 변해야 되는데 더 크게 활동하셨으면 좋겠다고 우리가 오늘 메시지 왔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는 존경한다고 국대의 NECC 나간 거는 참 안타깝지만 나라 생각은 안타깝지만 너무 감사하다고 미국에서도 그렇게 활동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알아주시는 주의 종들도 목사님이시더라고요. 그렇게 알아주시는 주의 종이나 사람들도 있지만 너무 교만한 나머지 하나님께서 전해주신 것들을 우리가 배달한 거를 많이 비웃었어요. 그럼 그거 지금 히브리서 13장 읽으시는 것처럼 그게 한국 사람들한테 유익이 안 돼요. 네, 왜냐면 그 하나님이 이미 안 되겠다 얘네 좀 혼 좀 내야 되겠다 그러면 그러시는 거거든요. 그럼 저희가 암만 가운데서 기도를 지금도 계속 하지만 암만 소위 중매쟁이처럼 하나님과 이 한국 백성들을 더 가깝게 하고 이들을 용서하소서 해도 그 너무 악의 죄의 통에 그 통이 차버리면 회개 안 한 상태에서 차버리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가운데의 중매쟁이들도 소위 그러니까 그 말씀처럼 유익이 없는 거예요. 주의 종을 비웃으면 또는 리더자들 비웃으면 그게 나한테 유익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하다못해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왕이기 때문에 뭐 그죠? 우리가 존경해야 되는 존중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거든요. 또 선지자나 뭐 목사나 그죠? 그런 제사장도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기 때문에 또 존중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각자의 다 주님이 기름 부으시고 주신 어떤 특별한 것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무시될 때는 유익이 안 되고 오히려 그게 이제 하나님의 분노의 화살로 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참 그래서 그게 겸손 아까 말씀하신 과사님이 또 받으신 겸손이 사랑이다. 너희들의 가치관을 버리고 나의 가치관으로 따르는 것 너희의 자아를 버리는 게 그게 겸손이 그게 그리스도 사랑이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겨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죠? 근데 우리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겼죠. 그동안에 이렇게 낮게 여겨야 되는데 이렇게 낮게 여겨서 그랬는데 그래서 저희도 여러분들도 앞으로 더 거기서 제자들도 삼으실 거고 양도 이제 생기게 될 거지만 우리 모든 이 공동체 안에서도 여러분들이 저희들의 제자를 할지라도 뭐예요? 여러분들이 저희가 안 갖고 있는 것들을 갖고 계시는 게 있어요. 또 여러분들이 안 갖고 있는 걸 저희가 갖고 있는 게 있어요. 우리는 암만 스승과 제자를 할지라도 서로의 장점을 보고 아, 이 사람은 참 이런 게 훌륭하네. 아, 이 사람은 참 하나님한테 이런 은혜를 받았네. 아, 이 사람은 이런 은사가 있구나. 이런 선물을 받았구나. 아, 이 사람은 참 이런 게 있네. 그러면서 그거를 우리가 서로 보고 귀중하게 여겨야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불편한 것이 아니라 어려워하신다기보다도 예수님한테 요한 제자가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기대고 있는 그림이 있다네요. 그죠? 보면은 그래서 뭐 저희한테 뭐 여러분들 뭐 머리를 기대진 않겠지만 머리를 기대진 않겠지만 같이 가는 것이고 또 주님이 또 다른 데 또 어느 나라 가서 또 해라 그러면 또 같이 갈 수도 있고 아니면 거기를 담당하실 수도 있고 그것은 이제 주님이 달아보시겠죠. 그죠? 그리고 뭐 체인점을 다른 나라에 또 만들 수도 있는 거고 우리 가서 비즈니스 할 거죠. 그러니까 뭐 계속 그냥 하늘나라를 계속 확장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를 계속 양성하면서 그러니까 이것이 참 재미가 있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제 부탁드리고 싶은 게 오늘 여기서 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뭐냐면 담대함을 길르라는 거예요. 지금 어떤 담대함이냐면 나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요. 나 예수님 알아요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담대함.
그 담대함이 있어야 어떻게 돼요? 목숨까지 바칠 수 있어요,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할 거예요라고 어떤 걸 일을 한다고 했을 때 제가 얘기했죠. 가족, 가까운 가족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직 깊지 않은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지 말아라, 내 옆에 있어라 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특히 선교사, 다른 나라로 선교 떠나는 사람들한테 가족들이 그럴 수가 있는데 그것은 그들이 그냥 그들의 수준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에 둘 필요가 없고 그 담대함으로 나아갈 때 어떻게 돼요? 박해도 이길 수 있다. 너네가 주위의 사람들, 남편이 됐든 누가 됐든 자식이 됐든 누가 됐든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반대되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뜻을 몰라서 그럴 수도 있고 또는 너무 여러분이 좋아서 걱정돼서 당신들의 마음에는 이제 사랑하는 마음에 그럴 수 있지만 그것에 굴복하지 말고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에 그 마음으로 너희들이 어떻게 돼요? 순교까지 갈 수 있고 박해도 이길 수 있다라는 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담대함이 바로 나 예수님 알아요 라고 말할 수 있는 담대함. 지금은 말할 수 있죠. 왜? 아직 그렇게 박해는 아니잖아요. 그죠? 하지만 아프리카나 북한이나 막 이런 데처럼 하나님을 안다 그랬을 때 죽이는 그런 나라라면 그 담대함이 지금 가족들 앞에서도 가까운 사람들 앞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계획대로 나는 순정한다고 선포를 못하면서 그 담대함이 없으면서 어떻게 박해 때는 나 예수님 안다고 그 담대함이 나오겠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그 얘기를 지금 하시더라고요. 지금도 네 자식, 네 남편한테 묶여있으면서 나중에는 안 묶이겠느냐. 아니다. 나를 더 많이 사랑해줘야 사랑하는 사람을 나는 쓴다. 그래야 그 담대함이 나와요. 그래서 항상 배목사님이 설교 때 그러시죠. 묶이지 마라. 묶이지 마라. 어떤 것에도 묶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께만 묶인 바에 쫓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크리스천의 삶인데 그렇다고 우리 가족들을 주님 무시하시면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주의를 하면 그 상을 또 가족들한테 나눠주세요. 그래서 그게 비밀이에요. 그래서 이 담대함을 우리가 지금 또 받아야 되겠고 또 받게 때도 그렇죠? 순교 때도 이 담대함으로 가는 것이다. 그 담대함은 나 주를 안다라고 어디서든지 고백할 수 있고 우리 가족들에게도 담대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주님의 명령을 따른다. 그죠? 어느 누구도 우리 하나님이 될 수 없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담대함을 우리 모든 예수 생명 지체들에게, 예수 생명 지체들에게 또 유튜브를 보시는 또 페이스북으로 보시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